용아. 네. 좋은 일 없니? 좋은 일이야? 어, 좋은 일 없어? 좋은 일 생기겠지. 약 하나 줘? 네, 괜찮습니다. 응? 너 여기 구미 하나. 약? 여봐, 약 많이 들고 다니다가요. 여, 이거 주황색이야. 어? 두 개씩 구미. 큐텐이야, 큐텐. 코큐텐이가. 어. 이 큐텐도 젤리로 나와요. 오늘은 무슨 색 구미를 먹어줄까? 오늘은 빨간색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빨간색? 네. 아이들이 먹는 비타민 젤리예요. 그게 원래는 애기 민준이를 주려고 같이 산 건데 본인이 드시다가 이제 중독이 됐어요. 웃기네. 아, 이런 거에 꽂혀서 중독인데. 특이하시네요. 웬일이야. 그 가방이요. 그거는 이제 형님만의 건강 보조제, 감기약 뭐 이런 것들 총 이렇게 모여 있는 약가방이에요. 그것도 중독이신 것 같은데요. 그 약들이 너무 많으니까 약만 보관하는 약장을 하나를 짜셨어요. 얼마 전에. 여봐. 꿈이 만수무관이시죠. 아니요, 저는 뭐 내가 공당... 롤모델이 삼창갑자 동방석이세요? 내가 공당해야지 진짜 살살이 센터. 아니, 공당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 장을 이렇게 탁 열었을 때 영자 씨가 음식을 보는 것처럼 알록달록한 약들이 색깔 제가 사놓은 예쁜 통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 기분이 안 그래? 먹어도 막 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 하루에 뭘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호박. 아우 미치겠다. 많이 먹죠. 프로폴리스도 먹고 로얄 젤리도 먹고 그다음에 스피룰이나. 스피룰이나. 괜찮아요. 네. 큐텐 먹고. 큐텐. 네. 비타민 C 1000mg 먹고 네. 오메가3도 먹고. 오메가3? 그리고 식전에는 L-아르기닌이라고 있어요. 아르기닌이요? 엘게르긴 뭐예요? L-아르기닌. 아미노산이요. 아미노산. 아미노산. 에, 아미노산 한 종류. 아르기닌. 바지락 먹으면 되는 거야? 네. 바지락 먹으면 되는 거야? 네. 아니, 바지락에 아미노산 많이 들어가 있잖아. 바지락 칼국수 먹어. 그렇게 천연 아미노산이죠. 바지락. 그래서 그런 걸로 조미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천연이 제일 좋지. 이렇게 먹으면 이게. 맞는 말씀이죠.